기독교의 복음주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주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마치 호흡을 멈춘 육체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앞서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순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역이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증거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도 그러한 흔적과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모임일 수는 있지만 그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2019년 우리 베델 교회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성령 충만의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다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을 기대하고 여쭌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다시 말하면 칭의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칭의적인 구원,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그러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요, 이미 성령께서 내재해 계십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만, 가득 찼다는 이 이야기는요,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고 그럼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러면 사도들이 많은 사역에 분주함 가운데 중요한 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럼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6장에 보면 어떤 일꾼을 세우도록 부탁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해서 일꾼으로 세운 걸 보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럼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슨 단어입니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아마 술을 가끔 즐기시는 분들은 마음이 조금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뭐 술 마시라는 얘기자 마시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게 요점이 아니라 그럼 인생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가 술 취함인데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이 다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함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골프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쇼핑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인터넷에 음란물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합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이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자기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마치 여러분 핸드폰의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그렇게 20%, 80%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린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 아무리 어떤 고통과 죄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첫째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왜 그렇게 연약하게 죄의 유혹에 무릎 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를 탐닉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어떨 때는 더 악한 말과 행실로 사람들의 비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다 받았지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우리 베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시작했다가 시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게 일을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마음이 변하고 상황과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순종과 헌신을 포기하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경험,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사로 여러분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럼 믿음을 지식적인 동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 수준은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 교회 크기나 건물의 화려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성도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성도만큼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그럼 그 교회의 가장 낮은 수준의 성도가 그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럼 그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베델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성령 충만한 어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다가도 한두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그 교회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무서운 사실은 만약 그것이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은요,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럼 그 교회는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메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 한 해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각각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겠지만 다 주관적인 이야기요. 그럼 객관적으로 그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사인 누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 기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가 이 사실을 다 수집했습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서 아주 현실감 있는 언어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가 2019년 한 해 우리가 40주년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 가정의 일터에,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락방에서 다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오늘 또 오순절과 같은 절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장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지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다 같은 절기인데, 여러분 이 절기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럼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그 세 번째 절기가 바로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오순절이, 오순절. 그럼 왜 오순절이냐면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유월절 지나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에요. 77이 49, 그러니까 그 다음에 77절. 또 하나는 이 시기가 이 이스라엘에서 그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축복을 기억하는 해인데, 언약을 받은 것을,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언약 받은 것을 기념해서 말씀의 순종을 재확인하는 어떤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서에 보면, 구약에 보면 너희가 이 세 가지 절기는 영원토록 지킬 나의 규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초림,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 그럼 그것이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전으로 살아간다. 그럼 비전이 무엇입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 바로 앞에까지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바로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 그럼 그것이 수장절의 어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또 하나, 오순절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풍성함을 쫓아서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그런 삶의 결단, 헌신하는 것, 그럼 그것이 오순절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함께 모인 곳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오로지 더불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마치 장작이 모여서 화력이 강한 모닥불이 되듯이, 여러분, 성령께서도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던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방문하게 되는데, 그럼 고넬료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가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도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도 임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럼 생명의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드디어 모일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이 본문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 따라가서 설교하는데,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럼 저는 이 본문이 마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초청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함께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그럼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요, 그저 나는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 나간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그날이 가까움을,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요, 여러분 한 해가 더 지나서 한 살 더 먹게 되었는데, 그럼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이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죠? 그럼 사전에 보면 습관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방식. 그럼 처음엔 그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세 번, 네 번째 빠지면 조금 편해집니다.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럼 다섯 번, 여섯 번째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당연히 그 예배는 내가 안 나갈 예배예요. 뭐 앞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음을 강권하셔도 그럼 마음에 담을 쌓고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오늘 강권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은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럼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베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이것도 습관입니다. 처음에 모이는 거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 것이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럼 요즘 이민교회 보십시오. 제가 우리 베들교회 와서 참 감사하면서 동시에 놀랐던 게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이민교회들 보면 수요예배가 없거나 금요예배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점점점 없어져. 한국교회 갔더니 이제는 수요예배도 저녁에 안 드려요. 그냥 아침에 여자분들,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만 모여서 수요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습관이에요. 처음 나오는 거 힘듭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 사랑방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 현상을 아주 사실감 있게 아주 문학적으로 누가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했냐고 물어보면 아마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말 달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다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되게 말이 갑자기 안 나오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마치 앞에다가 부사를 사용하고 불의 혀 뭐라 그랬습니까? 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학자는 이것은 누가가 제자들이 이야기한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럼 같은 마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요 아주 확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궁금해서 찾아왔던 사람도 성령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다릅니다. 그럼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오순절 사건을 지난 제자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럼 다양한 언어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럼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하던 경쟁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보니까 아무도 서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하고 온 성도들을 함께 찬미하고 여러분 경쟁하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 2019년 한 해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 연합하는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이 읽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이유도 그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목회자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나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교회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 올리면 그럼 일주일 내내 수십 명의 성도들이 매 시간마다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분들 함께 찬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보니까 딱 여섯 분 아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39절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행인이 그 무더위 가운데 갈증을 느끼듯이, 여러분, 성령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갈증을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내 삶을 채워줄 수많은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에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만 돌이키면 내가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깨달으면은요,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게로 오면,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말해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우리 입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난곳 방언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 말 하지 아니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더라. 자기 말을 그치고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입에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을 다 말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생각하실까? 판단하실까? 말씀하실까? 그럼 민감하게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 하나만 바뀌어도요,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만 변해도 자녀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은요,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 생각, 우리 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쫓아서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무너뜨리는 말이요, 죽이는 말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말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고난받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럼 성령의 언어로 우리 마음과 입술을 가득 채워서
그럼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말을 채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그 은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인내하는 말, 격려하고 어떤 선함과 자비와 사랑과 희락을 우리가 말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성령의 메마름을 주셔서 갈급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